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제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가세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요, 어떤 분들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은요,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나 이제 곧나 사업자 등록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 내가 지금 쓰는 것을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돌릴 거야라고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가세를 우리가 만약에 요거는 공급 시기가 속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부가세를 1월에서 6월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하죠. 그리고 7월에서 12월분은 1월 10일 다음에 1월 10일까지 신고하잖아요. 물론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이 끼면 더 이렇게 뒤로 가겠지만 그때부터 6월 말 기준으로 20일, 즉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6월 말 기준으로 20일이면 7월 20일이겠죠.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20일 하면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주민번호로,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그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것도 비용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창업경영신문 최윤정 기자님이라 분이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 새해 공제될까라는 이런 질문이죠. 자, 좀 읽어봐 드릴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항목이고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 연원일 등을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매입 새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에 사업자 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라도 매입 새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물품을 매입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어.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은 그 세금계산서 받아야 돼. 이럴 때는 당의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 새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에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단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나온 경우가 아니고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2022년 7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창업을 준비해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2024년 1월 20일까지, 왜냐면 그 해가 지나 곧고그 과세 기간 내 20일 안에 해야 되니까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2022년 하반기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받은 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곳곳으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과세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1%가 적용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런데 매출 누락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의 2%가 아닌 현금 영수 증 미발급 가산세 2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네요. 와우, 엄청 높네요. 그죠?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 현금 영수 중에 의무 발급 대상이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 중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차피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현금 영수 중 의무 발급 대상이라서 발행이 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리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대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연말정산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요 밑에도 그 비슷한 우리 세무사님이 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입주민들한테도, 우리 공동주택에 계신 입주민들도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발행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취한 분이 있기 때문에 발행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서도 발행해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주민번호로는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그 카페 가입하시면 많은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고요.